네, 강혜원 씨 들어와 주세요. 오! 진짜. 파이팅! 어, 그래 놓고 막 거기 가서 막 노래 막 엄청 잘하고. 저 노래 못해요. 사기 캐릭터. 어, 뭐 가져가야 되나요? 어? 정신을 가져가. 정신을 챙겨가. 아니, 근데 잘할 것 같아. 성악가였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영화 뭐야? 하모니? 하모니. 하모니에서 캐스팅도 해주셨어요. 그러시구나. 아, 여기서 나만 못해. 어떡해. 성악이면은. 성악적이 엄청 좋겠네. 성악 좋은데? 한양대 나오. 아, 네네. 저도 한양대예요. 선배님, 네, 네. 네, 작곡가. 전 성악가.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장이라서 선명의 어린이합창단을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학교 오시는 그때부터 해외 연주 다니고 예술전당이랑 세종문화회관에 두 번씩은 꼭 섰으니까요. 성악은 개인 레슨을 받아야 돼서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엄마가 나중에는 반지를 파시더라고요. 아빠한테 혼나고.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교수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박정훈 교수님이 여자 소프라노한테는 최고거든요. 그래서 여자 1, 2, 3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한양대 성악과 들어가기 진짜 어려울 텐데. 학교 생활 어땠어요, 한양대? 학교, 노래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체중도 갑자기 감량이 되면서 그 안 받쳐주는데 그 소프라노라는 그 벽을 넘으려고 목을 막 쓰다 보니까 이게 결절이 왔어요. 해운대 영화 찍으면서 소리를 엄청 많이 지르는 장면들을 오랫동안 찍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완전 이제 목이 가더라고요. 노래하는 사람 결절 오면 진짜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결절이 난 거는 안 좋은 거지만 대부분의 가수들은 결절이 생기거든요. 무리하게 근육을 쓰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뒤로 이제 노래를 안 한 걸로 전 쭉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노래하는 게 싫었었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결절이라는 말보다 무서운 거는 목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지? 여기서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온몸에 긴장이 들어가서 노래가 안 나와요. 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노래를 점점 피하게 되더라고요. 뮤지컬 같은 제안도 많이 받았는데 노래 못해요? 이러면 아니 성악가 나오셨잖아요. 못해요? 아니 성악가 아니 못한다고요. 전 노래 안 해요. 영화만 할 거예요. 노래를 하는 것도 싫고 이렇게 노래하는 뭐 이렇게 가라오케 이런 남의 노래도 듣고 싶지 않고 내 노래도 안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연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갑자기 노래 불러봐 이러는데 제가 아는 가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지가 되면서 애국가를 불렀어요. 서울가기물가 백두산. 근데 그렇게 딱 나와서 한 며칠 간 것 같아요. 그 스스로에 대한 약간 원망? 애국가가 뭐냐 너는 이런 생각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음악을 했던 사람인데 가사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화음 넣고 막 하시는데 아 무슨 화음 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 뭘 얹고 막 이런다는데 거기서 즐길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거기서 아, 좀 어떡해요. 아, 나 정말 안 올라갔다니까? 아, 어떡해. 언니. 아, 제가요. 아, 이렇게 울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목소리 색깔이 바뀐다고 해서 노래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본인이 좋아서 지금도 울고 있는 거는 노래를 좋아하는 거죠.
울고 있는 거는 노래를 좋아하는 거죠. 울먹고 있는 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요, 전 그냥 목이 아파서 안 했던 건데 그냥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자꾸 좋아했다고 자꾸 건드리니까 거기서는 못 참겠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 거는 당연히 제가 오랜 시간을 음악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되고 나서 진규야 너 우냐? 진규야 너무 힘들었나 봐.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나 봐. 근데 이제 극복해내면 노래는 제일 잘하겠네. 그럼 어릴 때부터 이게 전공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럼 다르지. 근데 이걸 왜 하고 싶다는 계기가 뭐였어요? 그 얼마 전에 제가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고도 그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들이.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잘 나오고 높은 음이 잘 나오고 뭐 이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그냥 편하게 말하듯이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모니를 하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영화를 찍었는데 이렇게 말고 정말 즐기면서 사랑으로도 저렇게 부르고 싶고 무슨 어떤 노래도 음악으로 감정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그 얘기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알아요? 복잡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본인이 피하는 스타일. 연습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를 깨게 하는 노력들을 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노래 뭐 하나 부르다 그러면 너무 어떻게 관문이었어. 이거만. 네. 그냥 편안하게 네. 앉아서 쓰지 않아도 돼. 서서. 마음이 풀어졌네. 아까 여기서는 안 할 거라 그랬었잖아. 스타카토를. 잘하네. 에? 잘한다고. 아니에요. 잘한다. 나랑 비슷한데? 100명이 부른다고 생각해요. 크게. 시작. 본인이 장점이 뭐냐면 보통 성악을 하면 가성만 써요. 근데 진성으로 지금 부른다고. 그러니까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거지, 훨씬. 연결이 될까요, 음악이? 100%. 소리가 나는데 왜 연결이 안 되겠어? 제가 이거 진짜 피아노 10년을 안 두드린 것 같아요. 피아노 제일 싫어했거든요, 세상에서. 성악가만 안 갔으면 피아노 치는 게 없었어요, 사실. 어떻게 키우는 것도 까먹었어요. 아니, 사실 버리려고 했는데 짐이었거든요. 치지도 않는 피아노, 조그만 해가지고.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뭔가 내가 음악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그림이라도 뭔가 영혼을 좀 담아야겠다 생각해서 아, 기분이 좋아져요. 안 그러세요? 칼라만 봐도? 큰일 났네. 실패한 느낌. 아 잠깐만,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 다시 덧칠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핑크가 지금 뭔가 확 깨는 느낌이라서. 아이러브 뮤직을 써보고 싶었어요. 아이러브 뮤직. 오, 이렇게 끝이 나서. 아니 굉장히 두텁게 나오는데 이거 몇 밀리짜리야? I love music을 쓰기에는 너무 칸이 아예 없어 지금. 아 나 어떻게 망했어 피아노.
잠깐만. 아휴, 힘들어. 이거 정말 뭐가 아니지, 진짜. 무슨 누진 영화를 누린다고 지금 이러고 있니? 저한테는 제 인생에선 되게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요즘 뭐 사탕 예능에 내가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배우고 뭐 이게 아니라 내 트라우마를 뭔가 고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거기 나왔어. 설마. 홍진영 씨 들어와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야, 다녀와. 갔다 올게, 언니. 오빠! 오랜만에 오빠. 아유, 잘 지내셨어, 오빠. 야, 저거 뭐야? 뭐, 별건 아니에요, 오빠. 근데... 전국 노래자랑 TV. 네, 오빠. 진짜 밖에서 왔네? 예, 네, 밥 식사하셨어요, 오빠? 아니, 안 먹었지. 아, 안 드셨구나. 뭐야, 진지를. 대박. 반칙이야, 반칙. 제가 시즌1에서 진짜 사실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 배가 너무 아파. 장이 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래?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든 첫 단추를 잘 끼고 싶어가지고. 예, 아직 식사 안 하셨을 테니까는. 오빠, 아, 진짜 이런 거. 예. 정스럽고 좋죠, 오빠? 네. 맛있게 드시고요. 아니, 괜찮아요? 먹고 갈게요. 물론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음색이 오빠 좀 괜찮거든요. 주위에서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니? 아니, 그건 이제, 예, 근데, 예, 예. 그래서 그동안은 아무도 저의 음색을 알아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오빠는. 대작곡가시니까 나는 오빠를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한국에 진짜 오빠 탁구배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좀 노래 한 곡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유미의 오빠가 작곡하신 노래예요. 목마르죠?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야, 그거 진짜 쉽지 않은 노래인데? 그래요? 나 그 노래 쉽게 부르는데. 맥 정도 나지. 자,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지민이 노래 듣고. 그냥 편하게 네 목소리 음역대로. 그렇게 그렇게. 잠깐만 웃지 마. 나 정말 여기서 끄끄거리고 있는 내가 어떻게 불러요. 오빠 조금만 리드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 했는데 버리려고 해. 제발 얼굴을 들어봐요. 아, 잠깐만. 잘하고 있었어. 아, 내가 마이크로 할 때는 이 노래가 괜찮은데 생목으로 하니까 너무 이상해. 생목으로 들어야 정확하게 알아, 사실은. 제발 얼굴을 들어봐요부터 해볼까? 네. 시작. 제발 얼굴을 들어봐요. 나를 위해서 참아왔던 아픔 사랑으로 나를 잡아. 잠깐만. 죄송해. 그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내가 상처받았어. 나 자신한테 화나서.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아니, 근데. 나 너무 이 노래 잘 불렀는데. 이번에 하면 어떤 파트를 하고 싶어? 보통. 아, 예를 들어서 막, 뭐.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부분은
타일 똑딱똑딱 소리가 나면서 네가 네. 모델 워킹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음악 중간에 네. 오빠 그러니까 저 노래 안 시키려고 오빠? 오빠 오빠 저 도움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아니야. 오빠 말씀을 좀 오빠 좋은 사람이잖아.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도 가슴이 막 뛰어요. 또 걸그룹 만드니까 좋아서.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또 왜 이렇게 나는 속절없이 좋냐. 조금 또 동남아 쪽으로 한번 공연도 다니고 진짜 말 그대로 순회 공연으로 예 길림성 이런 쪽에 또 나이트 이런 데 많거든요. 행사 때 그런 데도 좀 다니고 이러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꼴찌를 면해야지. 그럼요, 오빠. 탈출을 해야지. 근데 한채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예, 탈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채영 씨 들어와 주세요. 가면 떨려. 어떡해. 내가 그 노래를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